화장품은 다 모여라! 뚜렷한 사계절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서 진귀한 특산품이 쏟아져 나오는 대한민구! 그 쟁쟁한 지역 특산품 산지 대열에서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베이비 포아! 베이비 포아! 베이비 포아! 베이비 포아! 베이비 포아! 안녕하세요. 베이비 포항의 조정아입니다. 세찬바람이 불어오는 지금 같은 계절인 바로 지금! 저처럼 연약한 체질이시라던가 몸이 허하신 분들 겨울나기 너무너무 힘드시죠? 허약한 체질에 아주아주 좋다는 오늘의 19번째 특산품 맛도 왕, 크기도 왕인 해산물계의 귀족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태계입니다. 드디어 대나무처럼 다리가 쭉쭉 뻗은 남다른 각선미의 주인공 대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해산물 중에서도 귀한 몸값 자랑하는 대게. 그 환상적인 맛을 보기 위해 이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대게 중에 대게, 포항 대게 맛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차르르 흐르는 포항 대게. 이 대게만 맛볼 수 있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거저네 거저. 벌써 대게도 다 잡아오셨네 뭐. 아니, 일폭 터진 조정아 리포터에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미 대게잡이가 끝나고 아침 9시 경매만을 앞둔 채 일렬로 대기 중인 대게들. 이 많은 대게들은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선생님, 지금 대게가 엄청 많은데요. 대게 철이 언제예요? 지금 한창 철이죠. 지금 네, 철이에요? 네. 대게를 어디까지 나가서 잡아야 돼요? 뭐 거리 말씀드리면 잘 이해를 못하실 건데. 네. 좀 먼 바다. 되게 먼 바다. 예예. 울릉도 가기 전까지.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배로 얼마나 가야 돼요? 한 반나절 이상 나가야 되죠. 반나절이 나가요? 네네네. 오, 오늘 거기 갔더니 대게가 어떻던가요? 지금 싱싱한가요? 네, 오늘 물도 좋고 게가 싱싱하고 게 자체도 살이 좋고 좋습니다. 그럼 네. 이 맛있는 포항 대게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먹어볼 수가 있어요? 좋은 식당을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 12월에서 5월까지 조업이 이루어지는 대게. 하지만 가장 맛있을 때는 날씨가 부쩍 추워지는 딱 이맘때인데요. 제철을 맞아 오동통하게 살이 차오른 대게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별미 중에 별미. 그 대게를 보고만 있자니 손이 근질근질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급기야! 한 마리 훔쳐가고 싶다. 나는 지금 대게가 먹고 싶다. 선생님 죄송해요! 순식간에 대게 경매가 끝나버린 구룡포. 그 자리엔 아직도 입맛을 다시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자, 이렇게 위판장도 후다다닥 지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게를 맛보는 건가요? 대게만 맛볼 수 있다면 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게 먹고 싶습니다. 네! 이거 대게인가요? 요즘에 대게 이렇게 딱딱하게 나오나요? 정아 씨가 대게를 먹을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대게를 직접 찾아서 드시면 됩니다. 대게를 제가 찾으라고요? 이걸 들고 찾으러 가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대게 가루가 엄청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직접 대게를 찾아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요? 그럼 돈은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제가 대게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출발! 대게 먹으러 가자. 자, 저는 지금 대게 중심에 와 있습니다. 이쪽도 대게, 저쪽도 대게. 여기 지금 대게 많아요. 나 어디로 가지? 여기도 대게, 저기도 대게. 궁하면 통한다 했던가요?
조정아 리포터가 오매불망 찾아 헤매던 대게가 눈앞에 딱!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여기입니다. 구룡포의 명물 대게거리. 와! 여기도 되게 많아요! 되게 되게 많아요! 나 오늘 이거 하루 종일 밀 거야. 여긴 아예 대게 간판이 있어, 간판이. 아예 되게 거리인가 보네. 그렇습니다. 집게발을 든 커다란 대게가 그냥 간판이 되는 거리. 포항에서 대게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구룡포 대게거리입니다. 사람 되게 많죠? 대게 얼마나 해요? 대게 어떻게 해요? 대게요? 네. 연안대게는 이게 종류마다 틀린데요. 네. 국이 끝나서 박살대게, 국내사 박살대게, 국내에서 연안대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보통 이런 거는, 작은 거는, 박살보다 좀 작거든요. 연안대게는 자체가요. 연안대게는 크기마다 틀려요. 작은 거는 더 많이 들 수 있고요. 큰 거는 더 그렇게 나갈 수 있고요. 박살은 한 마리당 가격이 분석이 되는데요. 본 시세마다 틀려요. 이게 또 하루하루마다 시세가 다 틀리거든요. 요즘 철이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네네. 그럼 요즘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와야 돼요? 이거 딱 오면? 오시면 그때그때마다 틀려요. 지금 추정되는 가격은 한겨울보다는 좀 가격이 낮아요. 아직까지는요. 성수기보다는요. 성수기는 대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저희가 이제 안 오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아이들 방학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가격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한 지금 7만, 8만원 선? 그보다 좀 큰 돈 더 되는 것도 있고요. 조금 더 되는 것도 있고요. 아, 이거 괜찮구나. 연안대게 그렇게 많이. 괜찮아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많이 그렇게 오른 편은 아니에요. 지금 1월 달보다는 아직까지는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대게거리입니다. 오, 내 손만 해요. 몸통이. 오, 나왔어. 저렇게 싱싱한 동물 골라야 되나? 포항 대게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가면서 대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게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대게 경매장을 중심으로 양옆에 길게 뻗어있는 대게 거리는 자체로도 굉장한 볼거리입니다. 구룡포 전통시장? 대게 찾아 산만리 중인 우리의 조정아 리포터 역시 그 길을 따라 무작정 걸어보는데요. 박달대게, 국산대게, 여기는 가격이 써있네. 14,000원, 3만원. 역시 아까 얘기 들었던 박달대게는 시세야, 시세. 네, 이건 부르는 대로 받겠다는 거죠, 시세라는 것. 부르는 대로 뭐 평정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 지금 박달 가격이 좀 많이 나가요. 박달 대게 가격이요? 기본 뭐 완장 찾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만 원씩 입찰 가격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사이. 완장을 찾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완장을 찾다는 건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이제 수협에서 완전 인정해주는. 아, 요거? 수협에서 인정해주는 박달. 아, 이런 게 지금 10만원씩 한다고요? 10만원 넘게 나가요, 이런 거. 입찰 가격이. 10만원 되죠, 피디님?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들으셨죠? 안 된대요. 아, 이거 안 돼요? 아, 정말. 야박하네. 그래요? 저희가 파는 가격은 지금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0만원도 팔고 9만원도 팔고 그렇거든요. 이것도 크기는 거의 대강 비슷한데. 네. 오, 멈춰. 이런 게 박달이, 국산 박달이고. 우와! 우와, 얘 힘 봐봐. 물으려 그래. 내가 내 주인이야. 들어봐요. 무서워. 무서워. 오! 대박이다. 그래서 저건 얼마예요, 가격이? 요거는 뭐 드시는 것 같으면 저희가 뭐 만 원씩까지는 빼드리거든요. 아, 그거밖에 안 빼주세요? 에, 그래서 얼마인데요? 9만 원. 9만 원이요? 정말 그거밖에 안 해주세요? 정말? 7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7만 원.
7만원 돼요? 안 돼. 저기 국산지역에 이제 3만원 있네요. 아니, 지금 여기서 일로 내려가는 거야? 레벨이 낮아지잖아요. 한 번에 던져준다. 해준다, 이게. 요거는, 일단 박달이고, 네. 이거는 이제 일반 대게. 박달이 아닌 일반. 일반 대게. 일반 대게, 이런 거는 이제 크기 따라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 크기에 따라서. 네. 이거는 9,000원.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3만 원. 이건 3만 원이요? 피디님, 얼마까지 돼요? 3만 원 좋은데, 3만 원? 3만 원? 어, 3만 원 좋아요. 3만 원. 3만 원,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나 3만 원?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줄게요. 한 마리? 5만 원까지는. 5만 원까지요? 그러면은, 국산 대가 이거 두 개에 5만 원에 주면 안 돼요? 네, 5만 원 드릴게요.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홍게, 이거 홍게까지 서비스 한 마리 드릴게요. 오, 그렇죠. 세 마리 지금 세 마리. 지금 왜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알겠죠? 아니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쪄 먹어요? 이제 집에 가져가요? 제가? 아니 여기서 저희는 쪄서 드실 수 있습니다. 안에 자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 지금 안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네,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국산 대게 두 마리에다가 홍게까지 예. 5만 원에 예. 오케이 낙찰. 카드 주세요. 아까 제가 드디어 제 미모로 흥정을 한 대게가 나왔습니다. 와, 이게 지금 두 마리 했다가 집게가 몇 개야? 저 이거 진짜 제가 다 먹어요? 네. 저 먹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카드 긁으셨죠? 네. 저기 버리고 가시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집게 다리부터. 엄청나요. 진짜 대게철이라서 그런지 속에 진짜 차 있구나. 어떻게 그냥 한 입에 이렇게 먹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이렇게? 아니 대게는 따로 소스를 찍어 먹는 게 없나 봐요. 게장을 찍어 드시면 된답니다. 게장이요? 요거? 아 그러면 이 대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게 한 마리에서 다 소스부터 이것까지 다 해결되는 거네요? 푹 찍어서 요렇게 내 한 입에 쏙! 고소하면서 달콤한 게장에 탱글탱글한 대게 집게살을 쿡! 잠들어 있던 당신의 식욕을 훅 깨울 이것이 포항 대게의 진짜 맛입니다. 싱싱한 바다 냄새가 향긋하게 코끝을 건드리고 딱딱한 껍데기 속에 숨어있던 부드러우면서 달콤한 살은 입안에서 사르르! 이 맛에 입맛은 물론 마음까지 녹아내립니다. 아니 속이 꽉 차있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먹는데도 입안이 가득 차요 진짜. 지금부터가 딱 제철이라고 하더니 역시 안에 꽉 차있어. 실해. 이렇게 이렇게가 지금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아닌가? 이거 힘드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아, 이렇게 뭐, 맛있게 먹으면 됐지, 뭐, 이렇게 알아되나? 뭐, 얘기해주세요. 그냥 그게 다리 한 마리예요. 아, 이게 다리 하나예요? 아, 여기 몸집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까 더 컸던 거 같은데? 여기 있잖아요, 몸통. 아, 몸통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맛있게만 먹으면 됐지, 뭐, 굳이.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 이걸로. 네. 긁어 먹어요? 네. 오케이. 이건 버리고. 아, 잠깐만. 역시
대게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진작 좀 데려오시지. 우리 1년 반을 했는데 정말. 짠. 이것도 소스에 찍어 먹어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세요? 포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그냥 먹는 거 보고? 네, 장을 나중에 되게 막 발랍니다. 장이 많으니까 맛있어요. 아, 그럼 좀 남겨놓을게요. 네. 나중에 밥 한 공기 후딱 해야 되니까. 아, 이것 봐봐. 아니,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찝었는데 밑으로 떨어지질 않네. 흐물거리질 않아. 실하네, 그놈. 잠깐만. 아니가 싹 비었어요 지금. 한번 싹 긁었는데 정말 싹 없어졌어. 여기 다리 빼고 몸통은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냥 껍질째 먹어요? 아, 아니 그렇게. 또 숟가락으로. 요것도? 네. 숟가락으로? 딱 긁으시면 돼요. 대게는 이거 없으면 못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없으면 먹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그냥 막 먹으면 돼요. 그냥 막 먹으면 돼요? 먹고 자 붙으면 껍질 많이 나오는데요? 네. 껍질 빼고 다 드시면 돼요. 그냥 저 편한 대로 먹을게요. 네. 네. 여러분, 알려주시는 대로 드세요. 되게 껍질이 워낙에 탄탄해가지고 이빨 나가요. 알았죠? 아니, 같은 한 마리 대게인데 안쪽에서 식감이 살짝 달라요. 이거는 되게 부드러워요. 몸통은 되게 부드럽고 반면에 이 집게는 되게 쫄깃쫄깃해. 쫄깃쫄깃이 아니라 쫄깃쫄깃해요, 정말. 집게가. 그러니까, 왜, 그, 닭다리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게 발 먼저 잡아야 될 것 같고, 뭐 몸통이나 아니면 좀 부드러운 부분 좋아하는 분들은 몸통 먼저 사셔야 될 것 같아. 뒤쪽에 이게 PD님들이랑 지금 감독님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 이거 제 겁니다. 오늘 제가 재미모로 깎았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감독님! 감독님이 개맛을 알아? 기다리던 대게 밥이 나왔습니다. 오! 대게 밥이다! 우와! 대게 밥 되게 예뻐요! 우와! 아니! 잠깐만, 둘 데가 없어. 아, 이렇게 비벼 먹는구나. 이것도 이걸로 먹어요? 아니죠. 수저! 그렇지. 그렇지. 아, 오늘, 나 이제 어디 가서 대게 좀 먹는다 소리 할 수 있겠네. 어떻게 먹는지 오늘 제대로 배워가네. 아, 안에 내장. 그러니까 아까 내가 거기서 내장을 다 찍어 먹었으면 여기 내장 밥이 지금 이 색깔이 안 나오는 거야. 아, 이렇게 선경지명. 아, 좋았어. 대게 맛의 완성은? 고소한 대게 내장에 김가루와 참기름, 깨를 솔솔 뿌려 비벼 먹는 게딱지 비빔밥. 한입 먹으면 대게의 진한 풍미가 입안에서 춤을 추는데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부드러운 이 맛에 밥을 삼키기가 아쉬울 정도입니다. 오, 왜 이렇게 고소해요? 아니,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거 대게 내장이죠? 맞아요? 아, 내장이 이렇게 고소하구나. 아, 딱 그 느낌이네. 김치 한 조각 생각나면 딱 그 느낌이야. 고소해가지고 김치 한 조각 딱 올려 먹으면 하, 최고. 아, 여기 무슨 말만 하면 나와. 김치 주세요. 말만 하면 갖다 주죠. 말하는 대로 김치 올려 먹기. 그 젓가락도 좀 주실래요?
아니 이렇게 대게 찜을 해도 맛있고 대게 껍질 밥을 해도 맛있고 이렇게 맛있는 대게라면 뭘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제가 망언을 좀 한 탓에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현명한 망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이렇게 포항 대게를 원없이 먹어보겠어요. 앞으로 이런 방송 자주자주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어쨌든 속도 든든하니 포항 특산품 일지 작성 시작해볼게요. 메이드인 포항 특산품 일지 19번째 특산품은 포항 대게였습니다. 탱글탱글하게 살이 차오른 다리하며 몸속에 품은 고소한 내장, DHA, 타우린, 칼슘, 철분을 비롯한 갖가지 영양소까지 풍부한 매력 덩어리 대게. 크기도 왕, 맛도 왕, 영양도 왕인 대게가 있어 더 살맛 나는 겨울입니다. 메이드 인 포항 19번째 특산품일지 기록 끝! 오늘은 포항 대표 특산품 겨울철 별미 포항 대게를 만나봤는데요. 지금부터가 살이 꽉 차오르는 대게 시즌이라고 하니까 이 시기 놓치지 마시고 포항 특산품 맛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포항의 또 다른 명품 특산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이보다 더 깨끗하게 먹어치울 수는 없다. 살 한 점 남지 않은 개껍데기. 하지만 조정아 리포터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게라면이 나왔네. 대게라면. 대게라면 뭘로 만들어도 맛있지롱. 대게로 만든 대게라면 되게 기대되죠? 알았어요. 이제 그만할게요.